이 스킬을 자유자재로 쓸줄 알아야 중급자에서 상급자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오경찬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제목에도 써 있듯이 이승철 씨와 윤종신 씨가 굉장히 많이 쓰는 스킬이에요. 사실 이 억양을 쓸줄 알고 쓸줄 모르고의 차이가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라고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억양을 잘 쓰는 사람일수록 발성도, 노래도 편하고 자연스럽고 힘들이지 않게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밴딩이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다른 스킬이고요.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 참 어려웠어. 이제 괜찮니?가 아니라 이제 괜찮니? 이렇게 나오죠. 이제 잘 지낸다고. 요런 거를 억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훅훅 파는 느낌 있죠? 이게 억양입니다. 같은 소절이어도 참 좋은 사람을 억양으로 했을 때랑 밴딩으로 했을 때랑 다른 느낌이에요. 억양으로 했을 때는 참 좋은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밴딩으로 했을 때는 참 좋은 사람 이렇게 약간 밴딩이 조금 더 약한 느낌이 들어요. 이 억양은 고음으로 올라가면 거의 다 밴딩으로 많이 바뀝니다. 중저음에서 많이 쓸수 있는 도약 방법이에요. 억양을 토대로 밴딩으로 바뀌는 거예요. 밴딩과 억양의 가장 큰 차이는 깊이예요. 깊이. 자, 이승철 씨 듣고 있나요? 들어볼게요. 끝내 우린 스쳐가나요? 나올 때 가장 깊은 거 찾아보시면 스쳐 이렇게 나옵니다. 윤종신 씨도 이제 괜찮니?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승철 씨도 똑같이 스쳐가나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하에도 있어요. 진짜 약간의 억양을 싹 넣어주고 있어요. 하하 이렇게 지워야 하나요?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내게 사랑이 준 깊은 상처는 여기서도 깊은이 밴딩이 아니라 억양입니다.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견 이런 것도 억양이에요. 내가 널 그대의 여기서도 내가 널 그대의가 아니죠. 일 먼저 합니다. 내가 널 그대의 이렇게 나오죠. 밑에 건드리고 가요, 자꾸. 이거 약간 이승철 씨의 분석으로 가고 있는데, 이승철 씨는 진짜 억양으로만 노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억양을 진짜 잘 쓰세요. 발성 연습을 할 때나 노래 연습을 할 때, 억양을 써야 되는 이유는 음이 높아지더라도 저음에서 가지고 있는 발음과 톤의 느낌을 그대로 올려주기 때문이에요. 일단 말할 때 예를 좀 들어볼 건데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요게 있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게 있습니다. 말할 때 음정이 위아래로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억양을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음역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노래를 부르는 것도 똑같이 말을 사용해서 음정을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평소 말을 할때 억양을 쓸줄 모르는 사람들은 음이 높아지면 자연스레 목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볼 건데요. 기본적인 발음을 먼저 잡아드리고 자음을 추가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실 때 약간 장난치는 느낌도 괜찮아요. 툭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어디를? 저음을. 이이이이이 그냥 통과하는 느낌이 들면 되는 거예요. 하아아헤에에 하아아헤에에 히이이이 이런 식으로 여성분들은 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호흡이 밀어주면서 자신의 저음을 확실하게 느끼고 올라가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히이이 호오 후우 흐어 이렇게.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것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눈치가 좀 빠르신 분은 이거 비브라토 연습이랑 비슷한데? 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비슷해요. 이런 툭툭 저음을 건드리는 연습에 익숙해지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스케일을 좀 연습해 볼 건데요. 제가 항상 스케일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이런 연습만으로는 사실 노래 적용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갭이 너무 큽니다. 지금 이거는 발음 하나, 음 하나 잡는 건데 노래는 어떤 거예요? 굉장히 변칙적인 발음과 변칙적인 음정이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되어 있는 게 소절도 나눠져 있고 길이도 기본 3분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거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중간다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연습 플러스 스케일, 그 다음에 가사 읽기, 그 다음에 멜로디 적용,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눠서 가져가야 훨씬 더 노래 적용시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발성 배우는 거 결국에 노래 적용시키려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방법 자체가 노래에 적용시키기까지 갭이 너무 크다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 시간을 줄여주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케일이 억양을 쓰면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스케일을 적용시키거나 어떤 음에 딱 도달하려고 할 때 바로 찍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저음을 쓸고 올라가시는 느낌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 도라면 하는 억양이 없는 거죠. 억양을 적용시키려면 하 이렇게 나와야겠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쓸고 올라오는 느낌이어야 돼요. 하 이렇게 하 요런 느낌이에요. 하 요건 억양이 없는 거고 하 올라가기 전에 쓸고 올라가면서 다시 내려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스킬을 사용할 줄 알면 상급자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연습을 할 때는 5도에서 내려오는 거, 5도에서 5, 4, 3, 2, 1 내려오는 솔파미레도 이 스케일로 할 건데요. 하 올라갈 때 오음 찍을 때 이 밑에 거를 먼저 쓸고 올라가는 느낌이어야 돼요. 하 아까 우리 연습한 거 있죠. 하 헤 이런 느낌이요. 처음엔 아, 에, 이, 오, 우, 으, 어 이 모음으로만 된 단어들만 연습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음을 추가해서 연습해 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스케일 보여드릴게요. 하 이렇게 쓱쓱 올리는 느낌이에요. 하하하 이렇게 호흡으로 쓱쓱쓱 밀어주면 됩니다. 하 하아아아 이런 식으로 자 허 발음으로 해볼까요? 허 발음이 아 발음보단 연습하기 좋아요. 왜냐면 아 발음보다는 조금 더 중간에 있는 발음이라 어 발음이 훨씬 더 목을 덜 잡거든요. 억양을 쓰면 훨씬 더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떨어뜨릴 수 있고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떨어진 것만큼 얇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 헤, 히, 이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쪼일 수 있는 거를 히, 이, 이 이렇게 밑에서 툭툭 쳐주는 겁니다. 흐, 허 연습이 잘 되시는 분들은 내가 억양을 안 썼을 때보다 훨씬 목소리가 덜 얇아지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억양을 잘 쓰려면 호흡이 밑에서 툭 쳐주면서 저음을 가지고 올라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음을 직접적으로 찍는 소리보다는 훨씬 더 저음의 색깔이 많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얇아지는 느낌이 아니라 훨씬 더 묵직한 느낌으로 음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억양 연습 하루 이틀 걸리는 거 절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가사 적용이랑 노래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릴 거고 실제 레슨 받는 친구들이 어떻게 습득을 하게 되는지 그런 과정들도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영상 봐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컬 트레이너 오경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사랑이 준 깊은 상처는 어떻게 견디며 저는 어떻게 견디며 살아야 하는지.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조절하냐.